땅 속에는 암탉이 홈껴 앞마당에는 병아리 뺨뺨 깊은 산 속엔 뻐꾸기 뻑 어? 어? 한글아 안녕? 쉿 조용 어? 왜? 병아리가 놀란단 말이야 병아리? 네, 제가 지금 뽑고 있는 달걀에서 곧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우, 한글아. 병아리는 그렇게 네가 품는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병아리한테는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단다. 아유, 이야기가 보고 싶다. 어? 이야기? 그래. 이야기. 햇살 좋은 어느 날 작고 노란 병아리 삐약이가 마당에 나왔어. 삐약이가 아빠를 불렀지만 꼬꼬 아빠는 오늘따라 바빴어. 아, 바쁘다. 바빠. 이야, 기회다. 세상 구경 좀 해볼까? 매일 엄마 아빠 품에서만 있었더니 심심했거든. 그때 뭔가가 머리 위로 휙 하고 지나갔어. 빠르다. 나도 저렇게 빨랐으면. 그건 삐약이보다 커다란 뻐꾸기였어. 저런 빨리 나는 게 부럽지? 부럽지? 하지만 땅에선 내가 더 빨리 걸을지도 몰라. 뭐라고? 알아볼까? 누가 더 빠르나? 삐약삐약꼬죽한 길이 좀 봐. 삐약이는 그냥 뻐꾸기 자랑이 듣기 싫어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누가 더 빠른지 시합을 하게 됐어. 삐약이는 두 다리로 열심히 종종종 달리기를 했지. 하지만 몸집이 훨씬 큰 뻐꾸기는 성큼성큼 삐약이보다 빠르게 갔어. 땅에서도 내가 더 빠르지? 조심해! 쓰러진 뻐꾸기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 삐약이가 힘들게 도와주자 뻐꾸기는 간신히 일어났어. 고마워. 착한 병아리야. 내 이름은 삐약이야. 이제 우린 친구야. 그리고 다시 날아갔지. 우와, 역시 뻐꾸기는 빠르다. 삐약아, 여기 있었구나. 아빠, 뽀뽀. 아빠의 뽀뽀를 받자 삐약이는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졌대. 아, 우리 삐약이가 아주 힘들었겠다. 삐약삐약삐약이가 아빠를 불렀어. 뽀뽀아빠, 뽀뽀아빠. 아빠는 바쁘다 바빠. 삐약이는 한 발 한 발 마당 구경에 나섰지. 휙 빠르게 날아가는 뻐꾸기 한 마리. 우와, 빠르다. 정말 빠르다. 나는 건 몰라도 달리기는 어때? 맞아, 맞아. 그런데 달리기 시합은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 왜? 삐약이도 한글이처럼 호기심이 많았거든. 아, 바빠. 바쁘다, 바빠. 꼬꼬 아빠가 또 바쁜 날 삐약이는 또 둥지박 넓은 마당으로 나왔지. 초록풀이 가득한 곳에 갔을 때 염소가 풀을 들이밀었어. 염소의 풀을 피해서 삐약이는 도망을 갔어. 네, 네가 나보다 빠를까봐 어디 누가 빠르나 해볼까?
삐약이는 정말 열심히 뛰었어. 난 뻘뻘 나도록. 바로 볼게. 아야, 염소산이야. 빡꺽. 조심해, 친구야. 삐약삐약. 고마워. 안녕. 삐약아, 땀을 뻘뻘 흘리고 있구나. 뽀뽀. 아빠는 또 다정하게 뽀뽀를 해주셨대.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뻐꾸기가 도와줘서 다행이에요. 네? 이렇게 두 번이나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된 삐약이는 그 다음부턴 정말 빨리 달리게 됐대. 삐약이가 아빠를 불렀어. 뽀뽀 아빠! 뽀뽀 아빠! 아빠는 바쁘다, 바빠. 삐약이는 한 발 한 발 마당 구경 한 번 더. 초록풀밭에 갔을 때 엄마야! 뿔을 모았지. 풀밭 주인 염소의 뾰족한 뿔.